네,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. 자, 이노와이어리스는 그때가 2017년도였었죠. 그때 2016년도 결산기엔 적자 기업이었었는데요. 제가 뭐 그때도 그랬어요. 적자 기업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적자가 나지만 뭐 추천을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8,000원이었었네요. 자, 근데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뭐 그런 기업이었었죠. 그때 당시에 추천드릴 때가 LTE 저 투자할 때 그때 예를 들어갖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번에 5G 투자할 때 그럴 때도 똑같이 뭐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상승이 나왔죠. 자,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 최적화 솔루션 그리고 스몰셀 같은 요런 통신 장비를 주로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이 스몰셀이라는 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주파수가 고주파로 갈수록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빨리 전송을 할 수 있지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어떤 건물 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딪혔을 때 그걸 뚫고 가지는 못해요. 돌아나가지를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좀 음영지대가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뭐 통신이 우리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뭐 5G로 돼 있다가 다시 뭐 어디 이렇게 가면 LTE로 되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음영지대들 이런 것들은 저 스몰셀로 커버를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 이렇게 좀 투자가 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뭐 지금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 뭐 이런 쪽에도 납품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 뭐 일본이나 뭐 저 미국 쪽 뭐 이런 쪽에도 저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지금 투자가 이제는 한참 진행이 될 겁니다. 자,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버라이즌이나 AT&T 같은 그런 대형 통신사들 있죠. 이쪽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.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 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뭐 작년, 재작년 뭐 좀 투자를 할 만하니까 코로나다 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뒤로 이렇게 많이 밀렸었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 더 이상 밀어놓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2분기 이후로 그러니까 2분기라고 해봤자 오늘 내일 지나면 저 3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. 아마 7월달, 8월달 이때쯤 되게 되면 이 저 버라이즌이나 뭐 AT&T 같은 이런 대형 통신사들 이런 쪽에서도 좀 투자가 급격하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G 통신 장비 시장은 가장 많이 통신 장비를 팔고 있던 화웨이가 배제된 상태죠. 미국이나 일본, 유럽 다 마찬가지죠. 화웨이가 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구축을 했지만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 쪽으로도 상당한 특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1분기는 적자가 났습니다. 이 1분기 적자 난 거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났었어요. 2017년도에도 2016년도에 적자 난 거 보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1분기 적자 난 걸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. 1분기에 저 한 1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습니다. 근데 2분기는 모르겠어요. 뭐 적자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마 2분기에는 흑자 전환 정도는 지금 2분기 다 지나갔는데요.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3분기 이후 뭐 그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흑자 전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3분기 이후에는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상당히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참, 이 버티고 버티고 버텨주던 자리
그 자리를 이쪽에서 깨버렸죠. 자, 1월 달, 올해 1월 달에 지켜줬던 자리, 그쪽에서 좀 버틸려고 막 이렇게 계속 노력이 있었는데요. 자, 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, 그리고 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듯이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은 뭐 한번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뭐 실적 부분들이 주가는 미래 실적을 보고 움직이죠. 자,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들도 뭐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. 꼭 투자해야 될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5G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급락한 상태에서 이번 장에서도 뭐 4만 원 근처에서 3만 원도 깨고 내려와 버렸으니까요. 뭐 단기간에 하락한 것만 하더라도 20%가 훨씬 넘는 그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뭐 종목별로 신용 잔고들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신용 잔고도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일단 지금 뭐 1차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. 한 3만 5천 원 정도를 1차 목표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차 목표가 3만 5천 원, 손절가 2만 5,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